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 몸에 대한 잘못된 미신 5가지! 어떤 미신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날씨가 추우면 감기에 잘 걸린다? 추운 겨울날 독감과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꼭 추위 때문에 더 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오랫동안 존재하고 더 빠르게 번식되어 신체 면역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더 강하기 때문이지 신체가 약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치아의 색은 원래 새하얀색일까?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유독 새하얀 치아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관리하고 양치질을 해도 그대로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치아는 원래 백색이 아닙니다. 새하얀 색은 치아 미백을 통해 완성된 색상입니다. 커피나 막 이런 거 자주 마시면 착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다르지만 그냥 일반, 그러니까 우리 원래 사람 치아가 그렇게 흰색은, 새하얀 그렇죠.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좋은 샴푸를 사용하면 상한 모발을 복구할 수 있을까? TV에서 상하고 갈라진 모발을 복구한다는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속도를 늦춰줄 수는 있어도 이미 갈라진 모발의 경우에는 자르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뭐 샴푸 광고를 보면은 뭐 다 비단결처럼 금방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 진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번째, 뇌는 10%만 사용하는 것일까? 이는 인체에 대한 미신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면을 취할 때도 대뇌 피질은 작동을 계속합니다. 다섯 번째, 성인이 되면 세포 번식이 멈춘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는 것과 같이 이런 증상 때문에 세포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체는 꾸준한 변화를 경험하고 나아갑니다. 이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는 감기,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 내 몸이 뭐가 어떻게 약해져가지고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두 번째 그 치아, 저는 원래 내가 엄청 하얀 줄 알았어요. 원래 이런 색이군요. 그냥 미신은 미신일 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